안녕하세요. 태국두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냥 예능의 날이라 이제 뮤직, 요즘에 신곡 나온 거 있어서 송가인하고 유산슬이가 부른 거 노래하고 홍진영이 부른 거뭐 사랑은 꽃잎처럼인가? 그리고 송가인이가 부른 게 이별의 버스 정류장.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올렸었고, 또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저의 이제 유튜브 방송을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그 날짜가 돼서 이렇게 또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먼저번에 그 사주풀이 했던 거 계속해서 사주 강의 했던 것이, 좀, 뭐, 만족이 됐나 봐요. 마음이 들고, 만족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좀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그 영상이, 사주 강의하는 영상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된다고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손님이, 다른 손님이 또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게 보드판으로 내 사주 팔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오행 설명까지 강의를 하듯이 하는 거를 좀 보고 싶다, 듣고 보고 싶다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접수를 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냥 뭐 어차피 공부 차원이고요. 제가 그 무속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 사건들, 뭐 상황들, 무속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엄청나게 2년 동안 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또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깃거리나 이슈가 있으면 방송을 할 건데,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전국에 이제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또 무속인 분들도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무속인이 아닌데 일반인들인데 좀이 사주 운세, 이 명리학에 오행 사주풀이에 관심이 급 관심이 발생이 돼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의 영상을 보고 좀 쉽게 풀어져서 좋다, 좋았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풀어주어서 좋았다라고, 뭐, 칭찬을 하면서, 호응이 좋아서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른 또 사례자, 의뢰자가 이렇게 자기 사주풀이를 의뢰를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시청하신 분들은, 이 방송이 좀 좋았다, 배울 것이 있었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방송 강의를 해서 좋았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좀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거를 그냥 잠깐이라도, 뭐긴 시간은 아니니까 잠깐씩이라도 보시면서, 아, 이 사주팔자 운명이 뭐 저런 식으로도 뭔가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뭐 귀신 얘기, 뭐 살풀이 얘기, 뭐 그런 얘기, 다른 무당들처럼 뭐 했던 거 억지로 뭐어이뭐 연으로 보는 뭐뭐 대박 나는 띠, 뭐 월별로 보는 운세, 뭐 쓸데없는 그런 방송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뭐 2020년도에 대박 나는 띠, 뭐 대운이 들어올 때뭐 나타나는 징조, 뭐 돈을 벌게 해주는 비법, 월별로 보는 뭐 운세, 뭐 양띠는 뭐 어떻다, 뭐 이렇게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 방송은 글쎄요, 좀
말이 안 되는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년월일 시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도 알까 말까인데, 그 띠별로 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71년생은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띠별로 보는 운세면은, 응? 그렇잖아. 71년은 똑같은 운세. 예를 들어서 뭐 73년생은 똑같은 이야기.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73년이 어떻게 운세가 다 똑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월별로 보는 운세. 응? 뭐 7월 달에 뭐 돼지띠, 토끼띠는 뭐 조심해라. 뭐 예를 들면. 아니, 돼지띠, 토끼띠가 그 전국에 많은데 7월 달에 꼭그 달에 조심을 해야 되냐고요. 어? 일진으로도 사고가 나는 건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방송이고, 억지스러운 방송이고, 어그로 끈다고 하는 거예요. 어그로, 억지로 끌고 가는 방송. 그럼 그런 방송들이 왜 나오느냐,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제가 이거 무당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이 그렇고. 공부가 안 됐고, 아는 것이 없고, 방송은 해야 되고, 손님은 끌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누구 하나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흉내 내고 따라서 하는 거. 맞지도 않는 이야기 갖다가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두 명은 뭐또 맞으니까 뭐, 아, 선생님 소름 끼칩니다. 맞습니다. 뭐 댓글도 뭐 자기들이 쓰는 건지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호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띠별로 보는 거, 뭐 월별로 보는 거, 뭐 그런 유튜브들은 다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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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이건 정확하게 분석을 해도 좀 맞을까 말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저대로 나름대로 뭐 방송을 할 것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할 것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만족을 시킬 수도 있고 만족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제가 뭐이 천지를 뭐 이게 장관, 관장하는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남자분 사주팔자인데 73년 양력으로 9월 2일생이고요. 음력은 8월 16일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뽑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만세력으로 저런 놓고 이렇게 뽑습니다. 뭐 어차피 뭐 대면 상담할 때는 이런 거뭐 없이도 또는 사주팔자를 풀어놓고도 상담하다 보면은 뭔가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느껴지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할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 사주만으로도 운세나 뭐이운 흐름이나 뭔가 문제점 일어날 부분들 단점 장점들은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으로도 얼마든지 상담이 되고요. 손님들이 그래요. 아, 전화 상담으로 이게 볼수 있느냐 그거를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전화 상담으로도 얼마든지 뭐 다른 점집에 가서 얼굴 보고 상담하는 것만큼 이상은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좀 있어요. 뭐전못 보는 집에 가서 뭐아 금방 갓 신내린 뭐 무당 해갖고 찾아갔어. 갔더니 아무 말도 못해. 땀 삐질삐질 흘리고 담배만 뻑뻑 피고 있고. 그러면 뭐 하냐고. 얼굴 봐도 소용이 없잖아. 근데 전화 상담으로 해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운세다, 뭐가 문제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뭐 전국에서 뭐 부산에서 올 수도 있고 태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광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인천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나한테 터뜨리고 할지 몰라요. 그런 이 시국에 나는 괜찮겠지 하고 손님 받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나는 괜찮지 하면 다른 점집도 괜찮겠지. 그러면 교회도 괜찮겠지. 불교도 괜찮겠지. 야, 우리 집 식당도 돈 벌어야 되니까 식당은 우리 집은 뭐 그런 손님 안 오겠지. 너도 나도 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나부터 지켜야지. 아, 저도 손님 오라고 해서 만나고 상담하면 돈 벌어요, 상담료.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운 없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파시켜서 그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이 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하게 되고, 전화 상담을 하게 됐는데, 또 손님들은, 야, 이 전화로도 이게 점괘가 나오나? 나오나? 그거를 이제 믿지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일부는. 괜찮습니다. 전화 상담으로도 만족도가 좀, 높이 나오고 있고, 궁금증은 얼마든지 해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이분 사주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73년 양력으로 9월 2일, 음력으로 8월 16일생.
자, 이제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이제 써야 되겠죠. 이 만세력으로 놓고 이제 풀어보면은, 73년생이면 계축생입니다. 73년 양력으로, 9월 2일. 이거 자세가 안 좋아요. 제 어떤 사람은 제 글씨를 또 탓하더라고. 뭐 글씨. 뭐 엉망이네요, 전에. 예, 인정합니다. 제 글씨 엉망입니다. 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엉망으로 나오니까. 근데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이 글씨라는 거는 대충 막 써도, 아,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아, 밤 10시. 예. 밤 10시쯤에, 예,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대충 써도 말하면 알아듣잖아.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이제 8월, 16일입니다. 이 사주를 풀어보면 이제 소띠입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쓰는데, 뭐 얼마나 써봐야 뭐 명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냥 알으면 되지. 경주월에, 예, 이렇게 신축일, 소날에 태어났다는 거죠. 밤 10시경입니다. 기해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73년생이니까 올해 2020년 동자입니다. 48세 남자. 이름은 김종수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운을 써야 되니까 남자잖아. 남자인데 음이잖아. 남자는 역행을 합니다. 역행. 거꾸로 돌아간다. 대운이. 경자리부터 거꾸로. 기무정병을가 이렇게 신부터 거꾸로 신미오사진묘임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들어갑니다. 대운수는 8, 8, 18, 28, 38, 48, 58, 68.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이 48세라겠죠? 48, 여기 을묘 대운에 딱 걸렸는데, 올해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 됐네요. 대운이 바뀌는 시점인데, 이분 사주팔자를 이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오행부터 풀어야 됩니다. 오행. 다섯 가지 기운, 목화, 토, 금, 소. 그럼 태어난, 일간부터 풀어야 되는데, 태어난 일간을 보니까 신금입니다. 신. 요거는 금의 기운이고, 밑에 신축일, 축토, 기해시. 기토, 해시, 해수, 경신월입니다. 경신. 이건 둘 다 금의 기운을 가졌어요. 가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개축생, 소띠, 개수, 축토. 이렇게 이제 오행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화, 토, 금수 중에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사람은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요 다음 뒷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2부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